오늘 저는 오페라를 보러 가려고 합니다. 파리에 살면서 거의 모든 건 다 해봤는데 오페라 보러 가는 건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오페라를 보러 갈 장소는 바스티 극장으로 갑니다. 지금 사는 집 살기 전에 바스티역 근처에 살았는데 또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 오페라 바스티. 여기 바스티 광장 바로 옆에 엄청 크게 바스티 오페라 극장이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와봤지 들어가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아, 오늘 볼 오페라는 살로메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헤롯 왕 이야기라고 해서 더 기대가 됩니다. 아마 공연을 독일말로 할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할 거니까 미리 좀 내용을 더 자세히 잘 찾아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서 줄을 서고 계시네요.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엄청나다. 이거 축구 경기장으로 들어왔어요. 다리가 너무 높아서 무섭습니다. 끝나고 나오니까 더 이뻐져 있네요. 공연을 너무 잘 보고 나왔습니다. 가서 느낀 점이 몇 개가 있는데 가장 처음은 플루티스트가 연주를 너무 잘한다 였습니다. 진짜 잘하더라. 소리도 너무 예쁘고 꽤 멀리서 들었는데도 와,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또 좀 생각이 이 무대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지 그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괜히 클래식 음악이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살아남은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느낀 점은 오늘이 화요일 저녁인데 화요일 저녁에도 그 큰 물이 꽉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오페라를 보러 온다는 거에 야 진짜 문화 강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튼 오늘 오페라 너무 좋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러 가야겠어요. 그나저나 지금 지하철이 안 돼서 엄청 뺑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쩌다 보니 이쪽 개선문 앞까지 와버렸네요. 여기서 버스 타고 가려고요. 공연 볼 땐 또 좋은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 교통 안 되고 이러면 짜증난단 말이지. 오늘 연습을 마치고 재밌는 데 가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파티를 하나 갔는데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자기 집에서 음악 감상회를 한다고 저도 초대를 해줘서 가서 음악 듣고 저도 음악 추천 하나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 할 때는 별 말을 안 하는데 음악 추천 이야기 이런 거 할 때는 엄청 할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소개해 줄 음악은 저번 제 영상에 나왔던 오방신과 분들의 음악을 한번 들려줄까 하는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너무 궁금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음악을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뭐 저도 설레는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인일 거기 때문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스타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아할 걸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제가 설렙니다. 그래,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와, 가려고 나왔는데 비가 미친 듯이 오네요. 후! 시원하긴 한데. 와우, 좋았다, 이거. 그렇지. 새로운 음악도 잘 듣고 또 제가 준비해 간그 저희 나라 음악 이희문님의 음악도 잘 들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흥미로워했어요. 맨 처음에는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리는 새벽 1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고요. 내일 저랑 1집을 같이 녹음했던 피아니스트 니콜라 세르지오와 간단한 연습? 간단한 티타임 가지기로 해서 곡 하나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 곡은 제가 최근에 쓴 곡이고, 곡 제목은 파리의 겨울? 뭐, 이렇게 될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니고, 가제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녕하세요. 홍삼. 사사벨 홍삼. 홍삼. 여기 홍삼. 네, 스탠다드, c'est parfait. C'est chez Pekka.
오랜만에 합주하고 나오니까 좋네요. 맨날 혼자 연습하다가 오랜만에 사람이랑 연습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니콜라 형님이랑 합주 잘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윗집 아주머니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늘 팻 와? 그래서 무슨 팻? 이러니까 너 우편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 이런 귀여운 초대장이 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 하면 아파트 반상회? 이런 것처럼 여기 건물에 사시는 분들 모여서 뭐 한 잔 가볍게 한다고 간식도 나눠 먹고 한다고 오라고 하시네요. 잠시 다녀와 보겠습니다. 아, 저기 초대장에는 원래 저희 집 여기 마당에서 파티를 하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그 이 건물 안에 있는 아틀리에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붙여놓으셨네요. 혹시 바깥으로 나갈까봐. 이 건물에 있는 공방? 그릇 만드는 아틀리에에서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긴가? 지금 다 모여있나? 아파트 반상회 잘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반상회라고 하니까 웃기네요. 그렇게 오래 있을 순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 일요일에 연주를 하나 하게 돼가지고 그 연주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연주할 것은 재즈 연주는 아니고 뮤직 콩텀포가 현대음악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음악 악보는 참 특별해요. 저희가 그냥 알던 악보가 아니고 새로운 기호들도 많고 저도 사실 프랑스 오기 전에는 전혀 연주해보지 못했는데 매력이 있는 음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한국인 작곡가 예니님의 곡인데 이 곡을 초연하게 되어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주 일요일에 파리에 계신다면 보러 와보세요. 아, 이런 음악도 있구나 하고 재미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한 곡밖에 연주를 안 하지만 또 현대음악이란 장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빨리 연습 다시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